안녕하세요, 호시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네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Let's go! 하이 에브리원, I'm Renee Simone. I'm from New Jersey, America. Nice to meet you. 네, 안녕하세요. Hey, oh god. Hi, what's up? 네, 안녕하세요. It's a boy, let's go, B. Jones. I'm here with Ivan Sakuni, and he gave me a book. So Far From The Bamboo Globe, 한국에서 욕구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네네. 아시아판 안내 일기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중학교에서 널리 필수 교재로 공부한 책이고요. It's So Far From The Bamboo Grove. This is a textbook in America. Oh, for studying English. 동일하게 아마존 아실 거야. 그 아마존에서도 어린이 추천 도서이기도 해요. 아시아판 안내 일기. 그러면은 이 내용도 한국인 소녀가 일제강점기 일본 군인으로부터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기모노 입은 13살 소녀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 지역에 여기 B-19 미군 비행기가 폭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군 비행기예요. 미군 비행기 세대가 1945년도에 광복 전후 그 시점에서 우리 한반도를 폭격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북한 인민군 보이죠? 인민군 여기 3명이 일본 소녀를 향해서 총을 회파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제강점기 후반기 광복 전 또는 직후에 한국인들이 막 해방에 광복 임박했으니까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면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일본의 10대들, 소녀들을 보인 즉시 강간하고 협박하고 살해하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거의 모두가 다 강간범처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일본 소녀들은 마치 안네 프랑크처럼 무서워서 떨면서 오늘도 무서웠네, 오늘 살았네. 심지어 13살짜리한테 강간을 하려고 그러니까 남자처럼 위장을 했대요. 이 욕구라는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국 사람들이 오는 걸 무서워해서 남장을 했고 화장실도 못 갔대. 화장실 가면 불키니까. 아, 이게 소설책이에요? They're saying that this is a true story. Is it a true story or not a true story? 소설책인데. Okay, so this is where it doesn't make sense. This is where it's frustrating because I understand where you're coming from. 이 욕구 이야기라는 사람 지금이 할머니잖아요, 지금요. 85살 됐을 텐데 이분이 지금도 30년 넘게 미국에 초중을 다니면서 평화운동가 욕구의 실화 이야기 하면서 나는 아시아판 뭐 안네 프랑크라는 사람으로서 평화운동가인데 내가 일제강점기 때 그 치욕스러웠던 고통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당시 미군 비행기가 한반도 전역을 폭격을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겠어요? 45년이에요. 이때 미군 비행기가 한국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원포 국가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일본 소녀는 유태인 안네 프랑크고 독일 나치인은 한국인이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강점기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강제 지용당했잖아요. 우리 소녀들 일본 위안부 당했잖아요. 우리 말을 못 쓰게 하고 거의 인류 최악으로 고통받았던 그 아픈 식민지 가해 역사가 다 사라지고 정말로 사실 확인도 안 되고 뭔가 친구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한 소녀의 경험을 가정을 해서 모든 한국인들 술 취해서 집단적으로 10대 소녀였던 일본 사람들 강간한 걸로 매도가 됐는데 Wait, pause. What? Huh? It decides Korea as the bad guy. False history. 심지어 한인 동포들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자녀가 수업 시간에 한 달 동안 이걸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걸 끝나면 주변에 있는 미국 친구들이 자기 보면서 왜 한국인들은 착한, 선량한, 순수한 일본 소녀들을 강간했네요. 너희는 낫지래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원폭 투하했던 것도 쪽팔린 일이지만 동시에 한국인 젊은이들이 술을 취해서 그 나이 어린 일본 소년들을 강간했던 걸 보면서 참을 수 없다고 해서 왕따를 시켰대요. 그래서 그 학부모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집단적으로 한인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만 이 책이 미국의 필수 수업 교재에서 철회가 됐어요. 하지만 그때가 2007년도였거든요. 13년 지난 지금에서도 다른 주에서는 이게 사용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글렌코라는 미국 교과서 출판사에서 이 책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교사 지침서도 발행했고요. I think America, especially in certain parts of America, even American history, some people aren't learning facts correctly. So the fact that people are still learning from this book kind of doesn't surprise me. It's kind of just like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re like, we could definitely do better. We can do better. 이 책이 미국의 어떤 의회에서는요, 픽션이라고 되거든요. 근데 아마존에 보시면 실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욕구 할머니도 말하면서 실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실화라고 되어 있고 소설 또한 황당한데 실화라고 표정하면서 자기가 안네 프랑크, 아시아파 안네 프랑크라고 정말 읽어보지 않겠지만 코리아는 드렁큰, 술 취한 사람 그리고 기관다청으로 그 어린 13살짜리 봐가지고 뭐 이렇게 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강간하려고 그러고 온통 내용이 보시면
강간 이미지 한국인들이. 근데 한국인이 35년 동안 일본 사람 앞에서 고통받은 역사는 전혀 소개 안 돼 있어요. 보세요. 미국 비행 B-29가 서울 지역에 또는 이렇게 조선 지역을 이렇게 폭격했다는 내용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과거 도쿄 공습했던 미군 비행기랑 동일한 것 같다. 근데 도쿄를 공습했던 미군 비행기는 45년도에 한국에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치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원폭을 피해당했던 그런 이미지를 교묘하게 짜서 미군들로 하여금 좀 뭔가 동정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묘사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They were close to us. I did not dare move an inch. They must be Koreans from the anti-Japanese communist army. The voice was shouting again, stop. We are about to practice killing our enemies. Wow. That's scary. I saw several Korean men dragging girls to the trinkets, and I saw one man raping a young girl. Dude, it's... Three soldiers in Korean communist uniforms stood before us. We froze. Stand up, yelled one of the soldiers. He was pointing a machine gun at us. All three soldiers were looking at Ko. How old are you? The right size to have fun with tonight? No! I don't want to read anymore. Oh, I can't read this anymore. Oh, 눈물이. 우리 한국의 소녀들을 통해서 일본 군인들이 한 말 아니겠어요? 독일 나치 장교의 딸이 유대인들한테 강간당했던 내용이 아마존에서 또는 미국의 학교에 나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는 모든 학교는 다 물 닿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30년 동안 출판이 된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이 평화운동가로 거의 30년 동안 미국 학교에 가서 스타였대. 이분이 평화운동가로 그것도 갈 때마다 꼭 기모노 입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물론 한국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미국의 초중고교에 한국을 바로 알리기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먼저 그 자리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거죠. 최근까지도 이 책이 미국 교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아마존에서 판매되잖아요. 지금 아마존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Don't Amazon still? Yeah. 지금 이 책이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는데 별점이 4.5점이에요. 거의 만점이죠. 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메이징 북. 6, 7학년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책인데 진짜 세상이 어떤지 눈을 뜨게 만들어주니까. 나한테 이 책이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지만 공산당들에 대한 증오심은 커진 것 같아. 난 이 책의 뚜렷한 스토리가 좋아. 빠져들기 좋거든. 난 한국인 친구들이 많은데 기분이 이상해. 왜냐면 한국인들은 늘 일본인들이 나쁘다고 말하거든. 내 생각에 이 책은 당시 상황에 대해 두 개의 관점으로 제대로 가르쳐줄 거야. 또한 이 책은 너네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줄 거야. 아주 끝내주는 책이야. 굿. 아이들을 위한 책. 하지만 나 역시 재밌게 읽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공포 속에 떠도는 가족 실화. 진짜 감동적이다. 3일 내내 100페이지 읽었음. 책 진짜 어메이징하다. 이 책을 읽으면 세계 2차 대전 때 살아남기 위한 한 소녀의 관점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내 딸이 이 책을 엄청 좋아한다. 가격도 착하고. 또 일본 애들이 뭐라고 댓글을 남겨놨네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안 봐도 알 것 같은 느낌? 아... 기가 막히죠. 진짜 댓글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떻게 실화라고 해놨지? 여기 설명란에 보면 실화라고 나와있어요. 여기도 트루 스토리라고 적혀있어요. The true story occurred in survival.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트루 스토리라고 써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A fictionalized autobiography in which an 11-year-old escapes from Korea to Japan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at makes no sense! 뭐 이런 ***들이 다 했지 진짜? Fiction. This is a contradiction. I mean, they did label it as fiction. They put a disclaimer in it so they can't get sued. You didn't read, it's like when you sign a contract, like the very small, you know, no one's gonna read it. That's what happened. That's what happened. They signed the thing and you're just like, I'm gonna sue you for the lies. Well, actually, right here in this one small print, when you bought this book, it stated by buying this book, you can't sue us.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런 내용을 똑같이 당했다 그러면 아마존을 파살했을 거예요. 전체 무서운 게 거짓말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돈하고 권력만 있으면 어떤 거짓말도 이렇게 사실로 이 책도 허구잖아요. 허구인데 이걸 사실로 미국 중학생들한테 영어과 필수 교재로 등재를 시킨 나라가 일본이에요.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일본 정부가 1년에 약 8천억가량을 전 세계에 일본 친일파라든지 역사교육을 홍보하는 데 돈을 쓴대요. 어떤 사람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방크가 하는 게 자유 위에 계란 던지는 거래요. 아, 전 정말 기분 나빴어요. 아니 그러면 뭔가 우리들이 이렇게 한국인들을 강간범으로 매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을 평화운동가로 지켜세우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규모야다니까요. 미군 비행기가 퍼다 떨어뜨리는 게 거의 원폭을 떨어뜨린 것처럼 형상을 해요. 이 소녀들 위에 뒷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후지산이에요. 앞장은 한국인데 뒷장은 후지산이라니까요. 그러면 미국인들 하여금 너희가 원폭 터뜨린 거 미안하지? 우리 잘해 일본인들한테? 여기 보시면 1945년 8월 6일
6일에 미군 비행기가 도쿄에 원폭 피해를 입혀서 7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또 터트려가지고 3만 9천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요코 이야기 설명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당했던 모든 아픔, 고통, 위안부, 징용 부분 다 빼버리고 자기들이 원폭을 받아서 몇만 명이 죽은 것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반성해야 되지. 미국인들은 수업시간에 가르쳐야 돼. 너희들은 얼마나 나쁘는지 알아서 일본 잘해줘야 돼. 그리고 한국인들 낫지야.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Oh, from this book. Oh, I was gonna say, like, hold on. What? America dropped a bomb for a reason. But like, yeah. not saying it's right, but like, whew, okay. 저는 일본과 중국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본성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게 되잖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 보고 좀 바뀌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전범의 후손이 총리가 되는 나라잖아요. 그럼 바뀔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안 바뀔 걸 알면서도 기대하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독일 나치로 욕하는 일본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유대인처럼 행동 안 하는가. 저는 그런 부분이 이번 메시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방크가 낸 이거 포스터 보시면 독일 빌리 브란트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빌리 브란트처럼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할머니한테 사과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천년 걸릴 것 같아요. 하켄 크로이츠가 법적으로 사용 금지가 되고 또 유대인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모든 나치 역사가 교과서에 등재가 되잖아요. 세계의 나라 거의 모든 교과서의 세계사 부분에 반드시 등재가 되는 게 홀로코스트예요. 안네 프랑크가 나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안네 프랑크 같은 이야기를 욕구 이야기처럼 미국의 영어 수업 시간 필수 교재에 등재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제는 일본 총리가 우리한테 사과하고 일본 우익들이 반성하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유대인처럼 다시는 일본의 침략 범죄가 잘못되지 않도록 오늘부로 아마존에서 이 책을 판매 중지시키고 미국의 교육청과 미국인들이 동참을 해서 전 세계에 홀로코스트 신들리스트 못지않은 일제강점기 때 고통받았던 우리네 삶과 삶 속에 써왔던 우리 이야기들을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This could be a good book. Like, it could be written well, it could be written very storyly, it could be written in a nice storied way. But I think I understand what you mean that they written in it that is true. Like, what if the Nazis won? I could write a story like that. There's probably Japanese books talking about, hey, what if we won the war? Great, that's an interesting discussion that we could have when we're drinking. That's a conversation we could have and like discuss like, oh yeah, then what if this, what is that? That's a discussion that you have on beer with your friends and you're just talking in general. But to write it, that it's true, that's where I think it's a little problem. So kids are reading this in school right now. I can understand why if you were Korean, you would be somewhat angry about this. It sucks. I know that they colonized Korea, which means that it's more likely that Koreans were the ones in fear and being traumatized by Japanese soldiers, not the other way around. Someone writing a book and being like, yeah, the slaves, they banded against us and they attacked us and killed all our children at night. I would feel kind of cheated. How dare you try and take something that happened to my history and try and spin it off as your own. Let's go to therapy.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죄를 방관하는 것은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크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이 바뀌길 기다렸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까지 이렇게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정말 화가 나셨다면 그냥 화만 내지 마시고 아래 하단 링크 들어가셔서 청원에 간단하거든요. 클릭 한 번만 하고 이메일이랑 이름만 기입하면 돼요. 간단하니까 한 번씩 참여해 주셔서 한국인들 건들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like always, fighting. Follow me on Instagram. Yeah. Thank you.